지상 낙원이라 불리는 아시아의 아마존 브루나이, 천혜의 자연복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경기도가 브루나이의 천연자원을 활용해 바이오 의약산업을 추진합니다. 최창순 기자입니다. 말레이시아 중간에 위치한 브루나이. 아름다운 대자연 속에 갖가지 자생식물이 가득해 아시아의 아마존이라 불립니다. 이런 브루나이의 천연자원을 활용해 경기도가 바이오 의약산업을 추진합니다. 도는 개발에 필요한 기술과 장비를 지원하고 브루나이는 자생식물 등 천연 자원을 제공해 바이오 의약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연구를 진행합니다. 특히 브루나이 장관은 우리 장비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Facilities at the G-STEP are first class and we're hoping to benefit from you know the facilities here by you know inviting some of your researchers to come to Brunei to help us in developing our research into 이번 공동 연구를 통해 천연물 신약 개발은 물론 도내 기업들에게도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그 브루나이 그 정글에 있는 이 식물들을 이 개발을 하면 저희가 이 경기도의 관내에 있는 제약 기업들과 화장품 회사들 그런 식품 회사들한테 이 중요한 소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천연 자원을 활용한 기능성 화장품과 식품, 신약 등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기지 TV 최창순입니다.